영등포구가 2014 영인의 마을 학교를 운영합니다. 영등포 희망동네 마을 학교라는 뜻의 영인의 마을 학교는 주민들에게 마을 공동체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주민들과 다양한 의견을 공유해 마을 일꾼으로 양성하고자 마련됐습니다. 교육은 19일 마을 공동체 이해를 시작으로 28일까지 마을 공동체 사례 학습, 마을 의제 개발 과정, 마을 공동체 제안서 작성 등의 주제로 총 4차례에 걸쳐 진행됩니다. 조기령 구청장은 정겹던 유년 시절을 떠올리며 도시화로 단절된 이웃 주민들이 스스로 마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화합하고 소통하는 곳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하는 분들을 우리 사회에서 우리가 접근해서 아까 말씀대로 새롭게 타국에서 이사 오신 분들 따뜻하게 맞이해 주면 진짜 오늘 같은 좋은 학교가 되지 않나 저는 생각합니다. 구는 마을 공동체 교육을 통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고 행정에 반영해 나갈 계획입니다.